낙폭을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꼽아봤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체크해보죠.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약세이기도 하고요. 대형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부재를 통해서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좀 약한데 특히나 또 현대차 계열사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또 좀 낙폭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위아뿐 아니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현대모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1분기 실적, 뭐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80%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또 괜찮긴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네. 좀 성장 둔화세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공익사이자 이제 계열사 현대차의 최근에 이제 판매 실적에 대한 어떤 호조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량 자체에 대한 차질에 대한 부분이 현대위아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이 이제 중단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대차 쪽으로의 납품에 대한 부분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오늘도 6%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근데 아무래도 뭐 원래가 한 1년 전부터 지금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압박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예. 이제 글로벌 시황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전반적으로는 좀 한동안은 좀 회복이 좀 더디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사실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담아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관점도 이해하긴 하지만 일단은 2분기까지도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한 3분기 정도부터 좀 회복세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신규로 들어간다라기보다 좀 관망을 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비중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도망가기에도 사실 자리가 좀 너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일단은 비중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축소를 하고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한 템포를 더 쉬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면서 6만 원으로 만약에 좀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좀 시장이 다시 돌아서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현대 계열사를 좀 주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위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는 기대 이상의 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상회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2분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6%대 낙폭 기록 중이고요. 62,800원인데 손절 라인 6만 원으로 지금 잡아주셨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요. 아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1.9%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현재 한 4.8%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종목은요.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시장에서 지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소비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LG생활건강이 지금까지 주가를 이끌었던 부분은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예.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뭐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에 대한 부분이 연장 또는 또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불안정한 수급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점에도 불구하고 뭐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뭐 화장품 업종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는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라든지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가 대비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에도 불구하고 또 악재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성장에 대한 둔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생활건강 역시도 뭐 최근에 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실적 면에서 엄청 뭐 안 좋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어렵고요. 성장에 대한 둔화세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매출액 단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뭐 상승 증가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유지되고 있다 정도는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둔화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서는 지금 한동안은 주가의 좀 조정이 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지금은 일단은 좀 우리가 다른 섹터로 좀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만약에 좀 많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또 대형주의 과대낙폭 종목이 한 번쯤 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 시기가 좀 아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화장품 섹터가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의 매력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좀 업종 내에서의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종목 체인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한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좀 포지션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역시도 오늘은 좀 비중 축소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이제 82만 원 선으로 지금보다 약간 10% 정도 만약에 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뭐 크게 상승력을 분출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기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주들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 중소형주와 OEM 쪽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4%대 낙폭이네요. 외국인들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손절 라인 8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함께 볼까요? 네, 네이버입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하나쯤을 들고 네.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와 네. 비슷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요즘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예. 네이버를 오늘 하락 종목으로 좀 가지고 오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전반적인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네이버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의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기에다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성장주들 그리고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이버, 뭐 카카오 역시도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을 가져가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둔화세가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신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이미 좀 지났습니다. 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그럼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국내 내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져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웹툰 쪽의 시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뭐 NFT 관련된 사업이 좀 가시화됐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꺾이고 위축이 되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위축되는 부분에서 네이버, 뭐 카카오 한마디로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대세 하락세는 좀 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 우리 국내 대표 종목으로서 이제 네이버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이 부분을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주봉으로 보든 사실 월봉으로 확인을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싸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싸다고 해서 살 자리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대형주가 과대낙폭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싸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결코 아직은 좀 접근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싸게 느껴지는 착시일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네. 역시도 지금 비중 축소를 좀 가져가시고요. 오히려 좀 시간을 가지고서 좀 기다리시다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돼서 재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역시 좀 타이트합니다. 27만 원 선 지금 이미 신
실적가를 뚫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다 한들 지금 뭐 3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고 일단은 좀 관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3거래를 연속 개파락하면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국면도 있고요. 52주 신저가로 29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28만 9천 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성장주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죠. 그런 실망감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67%대 낙폭 기록 중이네요. 자, 이 종목 역시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27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